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요. 글쎄요.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국정감사는 특히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국정감사가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 누가 등장했을까요? 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연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셈인데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서도 했고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오늘 김 기자가 열심히 봤잖아요. 국회 국정감사 때 대검. 네. 윤 총장의 뭐 좀 특이한 모습이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윤 총장이 국회 이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을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대답에 좀 주목이 쏠렸는데 예. 사실 오늘 윤 총장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 조금 뭐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의연하고 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말할 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손짓 해가면서 좀 자신감 있는 대답하는 모습 그렇게 보였고요. 역시나 많은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을 좀 차분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이제 바와 같이 윤 총장은 오늘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야 의원들은 어쨌든지 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낼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자리였을 텐데 저도 오늘 좀 계속 그 국정감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얘기할 때는 똑부러지게 하고 이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또 양해도 구하고 나름 긴장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의연하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박종희 의원께서는 뭐 저 오늘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윤 총장 모습을 쭉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시던가요? 조국 씨가 이제 장관 사퇴를 하고 치르는 국감이기 때문에 예. 윤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홀가분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현직으로 있으면서 곤란한 답변들이 많이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사퇴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됐고요. 아하. 그다음에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압력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 상황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못하겠다. 이런 기조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질문들을 보니까 그렇게 뭐 총장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질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되게 이제 총장으로서는 지금 나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뭐 신속하게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예.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윤 총장으로서는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적인 요구가 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검찰국장하고 민정수석까지 불러서
검찰 개혁을 내가 챙기겠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진행이 됐고 또 윤 총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온 그런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도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한 국감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의 이제 좀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이고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비교적 평이한 가운데 국감이 진행됐다라고 평가하셨지만 그래도 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윤 총장의 생각,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윤 총장이요. 이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요. 한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남아있죠. 여기에 대한 소회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의 소신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3년부터 윤석열 총장을 지지 응원 격려해오던 국민들 중에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또 윤 총장께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고 저희는 뭐 국가의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맡은 그 직분을 그냥 다 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지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네, 윤 총장,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요. 공직자로서 저희들이 맡은 직분을 다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까 주광덕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뭐 굽힘 없이 천명했다. 뭐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하. 내가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아까 표창원 의원의 질의나 주광덕 의원의 질의나 저는 뭐 답변들이 뭐 평이하긴 했지만은 그만큼 지금 여야가 서로 조국 수호와 조국 타도라는 그 대상 자체를 상실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무기력하게 국감이 진행된 느낌이 있다. 예. 지적하고요. 특히 여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앞으로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이 꼭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논리적으로 조국이 없으면 검찰개혁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었고 그게 수호 논리였거든요. 근데 조국이 사라졌으니까 검찰개혁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논리가 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순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김현성 부원장께서는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대검 국감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약간 고집스러워 보였다. 고집스러워 보였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을 어떻게 평가하냐 민심을 얘기했을 때 비판과 비난과 지지를 다 받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기의 지금 스탠스를 꾸준히 밀고 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였고요. 아, 정치적 맷집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무 감각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정무적인 답변이다. 그러니까 저게 검찰총장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답변처럼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고요. 예. 결국은 지금 윤석열은 그러니까 조국
그 전 장관도 조국이 했던 말과 싸웠듯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국은 본인이 하는 지금 말과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당한 수없이 많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시민 그 농연재단 이사장 고발건은 고소건은 굉장히 빨리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건도 그렇고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 고발한 사람한테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말의 감옥에서 굉장히 또 허우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 의원님.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감에 앉아 있는 게 참 우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스울 거다. 예,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냥 윤석열 총장을 막 공격을 하다가 지금 조국 수사와 관련돼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60몇 명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또 심하게 다룰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갖고 있는 칼을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대검 국감장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말하면 초라해 보인다고 할까요? 좀 뭐랄까 예. 좀 어색하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센 질문들은 못 하고 이제 두루뭉실하게 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으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제 조국이 내려왔으니 윤석열 당신도 검찰총장직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이제 동반 퇴진론이죠.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요.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윤 총장 뭐라고 답했습니까? 일단 맡은 직분을 다할 것이다. 일단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검사로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직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영상도 직접 보고 오시죠.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족바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망고 역적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면 검찰 춘장이란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은재 의원은 무슨 족바라는 그런 단어까지 썼어요. 이른바 이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때 윤 총장 언론 보도 통해 봤습니다라고 일단 이런 동반 퇴진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나는 내 할 일을 할 따름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의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동반 퇴진론이요? 아니요. 저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수사에 대해 결과를 내는 타이밍이고 사실 이 수사는 조국 장관 일가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는 수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공소 유지하는 것도 사실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가 마무리 지어진 상태도 아닌 상황 속에서 퇴진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권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얼마 전까지 보이던 것처럼 압박 모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총장의 임기와 영역을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수사를 지켜볼 것인가 예. 아마 추이가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국회 대검 국정감사장에서요. 이게 조금 좀 뜨겁게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좀 주세요. 기억들 하시죠? 그 일면 먼저 주시면 좋아요. 예, 나올 겁니까? 예. 자, 한겨레 신문사가 최근에 이거죠, 이거. 예. 이게 일면, 한겨레 일면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이었죠.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접대.
네, 수차례 접대 진술 나왔는데도 검찰 수사도 감찰도 안 했다. 그 한마디로 검찰이 윤석열 접대받은 사실을 알면서 덮었다. 이런 취지의 한겨레 신문사에 보도가 있었던 것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윤중천의 별장인 그 원주의 별장에서 윤석열이 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였죠. 자, 김민지 기자,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게 좀 굉장히 쟁점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해당 신문사 측과 뭐 기자 등을 고소했죠. 이 고소, 총장이 직접 고소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이것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답하다가도 윤 총장은 이와 관련된 대답에서는 조금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사과를 한다든지 근데 계속 후속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거를 무슨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독자들의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하는 것은 총장으로서도 한번 반도직입적으로 딱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보세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밝혀졌다면 아니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윤석열하고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뭐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제가 오늘 쭉 지켜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가장 톤이 높았던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었어요. 윤석열 총장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아니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고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취하할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취하라고요? 아니,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그 보도했듯이 똑같이 한겨레 일면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과하면 내가 고소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현성 부원장 어떻습니까? 오늘 저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되게 그 금태섭 의원의 질문 자체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일을 결국은 검찰총장 밑에 있는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예.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중도 이해충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소는 부적절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억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해야 될 태도는 이제 고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만연된 가짜뉴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도 몇 달째 상당히 가짜뉴스들이 횡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가짜뉴스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내 개인적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좀 큰 스탠스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저는 이 문제는 어찌됐든 윤중천 씨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과거 사이에 참여했던 뭐 김영희 변호사나 박준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겨레 신문도 결단을 좀 내린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예, 박종희 의원. 예. 통상 오보가 나올 경우에는 먼저 이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언론중재위에서 제소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보 피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언론사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정정 보도라든가 사과 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면에서 이런 오보가 있으면은 언론 중재라든가 해서 일면에다가 실어를 해야 되는데 일면에 안 싣고 이면이나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조그맣게 실어놔요. 아.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보도는 한겨레신문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한겨레신문이나 누가 뭐 또 의원들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좀 한 그런 냄새가 좀 보여요. 그래서 예. 저런 것은 좀 국정감사장에서 뭐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형사적인 고소를 취하한 다음에 민사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예. 민사에서 또 밝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현성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수사라는 주체의 지휘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예. 정치를 하면 취재를 많이 이제 받아보면요. 이제 오보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보의 대상자가 되는 취재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악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실수의 오보인지가 느낌이 오거든요. 예. 예. 저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요. 제가 최고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 언론사가 아니 씨 뭐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고 그냥 보도를 했어요. 욕을 했다. 유튜브 영상도 있고 다 있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명백하게 했는데 저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보도를 해가지고 예. 그 언론사에서 저한테 사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뭐 보도의 신속성을 따져야 되는 속보 사안이라 가지고 확인을 좀 미진하게 하고 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예. 지금 그 한겨레 신문이 주장하는 바로는 시점도 좀 오래되었고 제보자라는 사람들도 그냥 언어로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윤석열 총장 본인한테 확인하고 정확하게 팩트 보도하지 못했다는 거는 하필이면 그 시점에 몇 년 된 일을 하필이면 그 시점에 참고해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예. 아 해당 언론사에서 그걸 일면에 배치했다는 건 단순 기자보다도 경영진 아니면 데스크의 어떤 판단도 개입할 수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좀 더 짙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해당 언론사가 진짜 어떤 경위였든지 간에 사과할 부분 사과하는 것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 총장의 생각은 그냥 단순한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막이 지나갔는데 그냥 단순 사과가 아니라 첫 보도가 왜 한겨레 일면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일면에 저거예요. 일면에 사과하세요. 일면에. 아니, 언론사 일면에 사과해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요. 기사를 수정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완전히 별도의 기사로 똑같은 위치에 게재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잘. 그러니까 예. 언론의 오보와 관련돼서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보도는 굉장히 크게 났는데 이걸 정정하는 보도는 굉장히 조그맣게 나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정말로 이게 오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보도했던 거의 같은 크기로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기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이제 공은 한겨레 신문사가 다시 받게 된 셈이죠. 윤 총장의 요구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조국 전 장관이요. 소셜미디어에 뭐 이런 걸 올렸어요. 10월 14일이면 그날 자진 사퇴한 그날이죠. 예. 대한민국 법무부 퇴사라고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퇴사. 그런데 말이죠. 이게 퇴사라는 말이 일단 틀린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일반 회사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공직인데 퇴사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 법무부 퇴사라고 저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데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래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소속 기관을 이제 본인이 직장 변경을 하게 되면요. 예. 뭐 직장의 성격이 공직이든 아니면 뭐 정당이든 상관없이 퇴사라 뜨긴 뜨는데 저것을 게시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지구본 마크가 떠 있는데 그건 전체 공개로 저것을 한 것이고 자물쇠 마크로 바꾸면 나에게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저거를 뭐 퇴사라는 표현보다도 전체 공개 왼쪽에 지구본 마크가 뜨게 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하.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사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온 공직을 이제 물러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쟁에서는 이분이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어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 사실 이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정쟁보다도 형사적인 책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지금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고요. 지금 부인과 가족의 어쨌든 문서 위조나 이런 데에 대한 혐의 같은 것들은 끝없이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수상한 진단서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밝혔듯이 이런 법적인 의혹들을 잘
해명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또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일까요?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김민지 기자, 그 조국 전 장관,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서울대 교수로 복직이 됐으니까 조 교수 앞으로 서울대학교에 뭐 쾌창찬 하나가 도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복직에 반대하는 대학생 청년 단체들이요. 서울대 로스쿨 앞으로 저렇게 표창장을 보냈습니다. 아하. 분노의 표창장이라고 해서 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나왔던 그 표창장 위조 사건을 뭔가 풍자한 그런 내용의 이제 표창장을 보낸 건데요. 저렇게 소속 직함 이렇게 보면은 전 불소식의 장관이다. 기간은 35일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명의 피해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했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예. 어제 이렇게 팩스로 그 서울대 로스쿨에 있는 청년 단체들이 보낸 표창장이라고 합니다. 예, 분노의 표창장. 예, 저기 위에 보면은 바이바이 어니언 조 이렇게 나오죠. 예, 박박들 까는 까도 이 비리와 염치 없는 행위들이 나오니까 저렇게 위에 썼고 그다음에 이 서울, 저는 이 학생들이 청년단체에서, 법무부 장관 사퇴를 하고 20분 만에 서울대 복직. 복직을 했다는 팩스에다가 예. 복직을 보낸 걸 보고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지난번 민정수석 때도 바로 이제 복직을 해서 한 번도 강의하지 않고, 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타왔는데 사실 그 전에 서울대에서 청소 미화원 한 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아, 더워서 그렇습니까? 에어컨을 예. 못 나서 더워서 이제 사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해봐야 한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에어컨 예. 해봐야. 그런데 그렇게 강의 한 번 없이 월급을 타고 이번에도 바로 장관직 사퇴를 하자마자 팩스로 복직을 했는데 과거에 그 조국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폴리페서들 비난하고 또 이거는 이제 학생을 면에서 볼 거냐 교수의 면에서 볼 거냐 하면 교수가 정원에 채워져 있으면은 고스란히 강의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자기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런 이 후한무치한 행동을 보면서 예. 학생들이 정말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래픽 좀 바로 좀 이어서 가보죠. 이건데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이제 서울대 복직이 승인이 되면서 서울대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게 됐죠. 따로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지금 이제 이렇다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조국 전 장관이 이번 10월 달 월급을 1,1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의 이제 복직이 승인이 됐으니까.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 정도. 참고로 조 전 장관은 이번 학기 강의 안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14일 정도 했어요. 그쵸? 10월 달에. 그러니까 14일치 급여가 62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1,1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다는 건데요. 글쎄요, 우리 김현성 부원장 보시기에는 우리 일반,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 서민들 이런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막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근데 어찌 됐든 올 초에 국회도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한당 의원들 그렇게 밖에서 데모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월급 다 챙기고 보좌관까지 다 챙겼어요. 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걸 똑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급을 이렇게 하냐. 이건 사실 그 원칙과 절차가 돼 있으니까 조국 장관이 그걸 절차를 만든 게 아니라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 전지적 기자 시점으로 모든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엊그제 또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조국 장관이 화가 나듯이 문을 꽉 닫고 외출했다. 꽉 닫고 외출했다. 저는 기자나 어떤 언론이 기사를 써야지,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지 무슨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아까 청년단체의 표창장 문제도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정말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전체의 대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을 마치 전체 청년의 대표인 것처럼 완전 일방적으로 여기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 왜냐하면 지금 반대로 조국 장관이 참 고생했다. 앞으로 검찰개혁에서 더 노력해달라. 앞으로 더 당신을 더 지지한다. 그런 짤들이 엄청 많아요. 또 찾아보면. 근데 그런 짤들은 보여주지 않고 이 분노의 표창장 이것만 딱 보여주면 마치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굉장히 갈등,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갈등 이슈이기 때문에 언론도 저는 균형작품 보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근데 이 제가 1,1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지적하진 않겠는데요. 보통 회사에서도 이직을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느냐, 업무 마무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거든요. 예. 저는 조국 장관이 과연 그럼 이달 초반부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월급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 일을 제대로 한 거냐, 본인의 사퇴 일정을 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청와대 등과 그 잡은 뒤로 국정감사도 방기하고 갔죠. 사실 본인이 그리고 사퇴하는 날, 당일, 사퇴 발표하기 3시간 전까지도 뭘 했냐면은, 검찰개혁안이라고 뚝 던져놔요, 뭐를. 예. 근데 검찰개혁안이라고 받아든 것을 검찰이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특수부 축소 빼고는 우리랑 논의한 적도 없다. 가는 마당에 인수인계는 커녕 아무거나 이제 툭 던진 광고거든요. 제가 비유하는 게, 진짜, 우리가 노래방에서 아무리 마지막에 1분 남았다고 뜬다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노래나 부르고 가는 것처럼 검찰 그 법무부 장관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그 부르고 간 아무 노래 때문에 지금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검찰이 봐도 황당한 뭐 이상을 던지고 가가지고 검찰 법무부 차관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스운 국정감사를 만들어놨으니 예. 저는 조국 장관은 회사로 친다 그러면은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도망간 직원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문제는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씨가 그 장관 그만두면서 진솔한 사과를 했습니까?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두 달 동안 온 나라가 갈려서 내전 상태까지 정말 갈 정도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도 진중하지 못했고, 그리고 장관이 국정감사 하루 전에 편개치고 바로 집에 가면서 20일 만에 자기 전 직장에 팩스로 복직 신청을 낸다는 것 자체가 도덕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보도하는 언론도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시급이 지금 8,640원입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1,100만 원 받았다는 게 청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분노와 좌절감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서의 문제.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저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아 정말 옳지 못한 행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법과 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있는 거지 조국 장관이 무슨 독불장군처럼 안 되는 걸 만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냉정하게 보자. 그래서 자꾸 지금 예를 들면 그만둔 장관의 어떤 일거수 일투족의 무슨 행위를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기자 시점으로 막 해석하고 이제 화났을 거야. 무슨 관심법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지양하자. 네, 제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 예. 김현성 본적이 좀 안쓰러워요. 계속 권호를 해드리는 입장인 걸 보면. 아니, 그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조금. 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아니,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변호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자.